신대방 씨 맞으시죠? 예, 맞소. 신대방이요. 아내분이 계십니까? 사시는 곳은요? 아내는 5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가서 구파발에 삽니다. 근데 그거 왜 물으시오? 지금부터 제 말씀에 너무 놀라시면 안 됩니다. 아이, 꼬지 말고 속 시원히 좀 말해봐. 인간의 평균 온도는 36.5도지만 신대방 씨의 경우 36.6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숨을 한번 쉬어보실까요? 췌장암입니다. 농담하나 건강해. 복부 전체에 퍼졌어요? 그걸 한숨으로 어떻게 알? 믿을 수가 있나?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난 정말로 관리 잘했어. 보라고, 난 엉덩이도 탱탱해. 만져봐, 복근은 매끈한 초콜릿, 승모근도 오목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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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목하다. 난 정말로 관리 잘했어. 보라고, 내가 복용하는 영양제, 비타민 강장제, 포도즙, 아르아민, 프로포스틴, 생고. 나이 72세, 이름 신대범, 어? 췌장암 말기 박원진. 당신의 여명은 3개월 넘은 삶을 준비하세요. 당신의 여명은 3개월 넘은 삶을 준비하세요. 당신은 노력파, 완전히 세상에서 자리를 잡았지. 암세포도 노력파, 완전히 당신 몸에 자리 잡았지. 아이고, 의사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일단 암세포의 노력을 인정해주자는 거지요. 자기 자리 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욕을 인정하자는 거지요. 고통을 줄이고 싶다면 좀 비싸지만 신약 개발된 항암제가 있습니다. 나태나 원장님, 보호자 사인이 저 필요해요. 선생님, 저 사인만 하면 되나요? 아니, 보호자요. 이렇게 난 살고 싶지 않아요. 심장이 멈추면 네. 그대로 두세요. 네. 생명 연장하지 마. 억지로 살리지 마요. 여기에 어서 사인하게 해줘요. 심폐소생 이제는 그만해. 아유, 선생님, 선생님 어디 가시지? 에? 누구세요? 아니, 왜 돌아다녀요? 에? 거기가 어디라고 특실 침대 나가세요! 빨리 와요. 미안해요. 집에 오면 말하죠. 이제 정말 집에 가고 싶다고. 화내지 마요. 좀 이따가 집으로 갈게요. 미안해요. 어떻게 집에 가나요? 기억 안 나요. 나 찬송가의 모델. 나 내가 누군지 까먹어. 날 신대방 남태령 구파발. 난 아직 살아 있어. 이제 날 살리지 마. 날 제발 버리지 마요. 사는 게 어색해. 여기서 끝내버릴까?